자,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쓰는 거다고. 그러면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이 지상물을 설치하면 지상권이고,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하면은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그럼 분묘기지권이나 지상권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단지 뭐 대신에? 건물 대신에 묘, 봉분. 근데,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분묘기지권은 줄땡겨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하고 줄 땡겨서 민법 규정 없다. 관습상의 권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죠? 민법의 규정이 없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인데 판례에 의하면 세 가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서 몇 년? 20년. 이게 취득시효. 요거는 2번은 무슨 시효? 취득시효 하는데 등기하지 않는다. 취득시효 O, 등기 X, 지료 취급 업무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해가지고 분묘기지권 하면 요줄 땡겨서 지료 취급 업무 있다. 끝이다. 요거 가지고 낸 다음에 판례니까. 그 다음 2번. 분묘기지권은 봉분 그 자체가 공신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묘 평장이나 암장되는 경우 분묘기지권은 취득할 수 없다. 반드시 그럼 분묘기지권이 되려면 두 개. 시신과 봉분. 그 다음에 부부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다른 일방이 분묘가 설치되어 분묘기지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그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거 허용한다는다? 안 한다는가? 자, 그 다음에 치료와 분묘, 존속기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승낙을 얻어 설치할 때는 당사 약정이 있잖아요.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고. 근데 자, 아까 자기 토지에 분묘가 있는데 분묘 철거 없이 토지 매매에서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지료 취급 의무 있다.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묘 설치해갖고 몇 년? 20년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지료 취급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존속기간.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이지만 민법 존속기간 적용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출치입니다.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고 당사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하고 약정이 없으면 관리자가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봉사, 제사, 수호, 관리하고 제사 지나는 동안 분묘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 존속한다. 그럼 여기서 나오면은 뭘 과연 나오냐면 아까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지료 취급 의무가 없다.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 이전해 가지고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지료 취급 의무가 있다. 그런 거 가지고 된다. 그리고 또요 취득시효 하는 경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그럼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지상권 규정 적용하지 않고 분묘를 수하고 뭐 하는 동안 봉사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서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데 자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법정지상권으로 갑니다.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럼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아까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뭐만 있었고? 토지만 있고. 그러면 그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상물 설치했잖아요. 그지? 그게 요거는 거꾸로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하는데 처음부터 건물이 있다. 반대지. 처음부터 뭐가 있다? 건물이. 자, 일반 지상권은 처음에는 뭐가 없다? 건물이 없고 토지만 있고 토지 소유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고 이제 건물 짓잖아 그지? 자 법정지상권은 처음부터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하고 소유자하고도 뭐 하였다가 동일했다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인 당연히 지상권 인정하는 거 이게 법정지상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법정지상권의 공통점인데
끊으라. 위에서는 끊고 원래 토지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끊고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야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원래 토지 위에 뭐가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게 핵심이지. 건물이 있고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동그라미 무슨 사정으로 어떤 사정으로 다시 뭐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다르게 되어야 한다. 했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는 무슨 지상권 인정한다? 법정 지상권. 자, 그러면 자 305조. 305조에 한 법정 지상권. 자, 305조 거출 땡겨서 전세권에 의한 법정 지상권. 무슨 권? 전세권에 의한 법정 지상권. 자, 근데 여러분 자, 1 끊는다. 끊어라. 경우 끊어야지. 1. 뭐하고?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항상 일단 1. 1.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3. 소유자가 바뀐 때. 자, 그럼 만약에 1.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럼 아까 소유자 바뀌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랬죠.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상권자다. 근데 요 305조는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느냐 하면은 누구? 전세권자를 위해서 인정하지만 법정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뭐 전세권 설정자 무조건 건물 소유자. 그렇게 잘 나온다. 여기는 딱 나온 고 한 개밖에 없다. 그럼 자, 누구를 위해서 인정한다? 전세권자. 이미 달라지기 전에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게 만약에 건물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토지 사면서 건물을 철거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건물에 이미 전세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달라지면서 건물에 있는 전세권자를 위해서 무슨 지상권을 인정한다? 법정. 근데 전세권자를 위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마.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뭐 전세권 설정자. 꼭 기억한다. 건물 소유자만 법정 지상권자. 그래서 만약에 그럼 305조 법정지상권은 누구를 위해서 인정?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전세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법정지상권도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한다? 철거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구조인 그 366조 4번 96페이지로 가자. 4번. 용의는 동일한 상태에서 끊어라야지, 끊어야지. 뭐, 때, 끊고. 96페이지, 4번. 몇 페이지? 96페이지, 4번. 366조에 의한 법정세. 자, 1. 끊어라. 뭐 소유하고 있을 때 저당권이 설정되고 1. 동일. 2. 저당권 그 후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래서 아까 여러분 자 고기 들고 1. 동일.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은 305조. 1. 동일. 2.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은 몇 조? 366조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 1번 갑니다. 법정상권은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즉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 건물이 후 건물이 신축한 때는 저당권 실행되어도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하면 일단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 나중에 채무자가 돈 못 갚아야 실행한다. 토지만 실행하고 경남 건물 뭐 철거하거나 또 뭐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래서 그 방가로 1번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끊고 건물이 신축되어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자, 신축하고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다,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다 하면 동일이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해서는 우선 면제받지 못한다. 요 무슨 경매 문제? 일괄 경매. 꼭 기억해야 한다. 1번 짱 중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럼 예를 들면 토지에 저당권 설정을 하고,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토지 갑갑.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일단 법정상권 요건만 갖추고 있대, 예? 법정상권 요건 갖추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 재축, 개축, 신축. 다시 뭐? 해도 한번 승립한 법정상권은 뭐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법정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거. 2번, 저당권 설정장 당시에 존재하는 건물이 96페이지 맨 밑에 그 후 신축, 전축, 개축 때도 법정상권은 뭐하다? 승립하나? 제일 처음에 승립했을 때의 범위. 와 기준에서 한정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다시 여러분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상권이든 딱 처음에 할 때 딱 기간 정해진다고. 그럼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건물이 멸실해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법정 상권도 마찬가지다. 딱 승립할 때 딱 법정 상권 기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이 멸실하거나 재축, 개축, 신축해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딱 처음에 승립할 때의 범위 기준. 자, 3번 갑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에, 자, 요거는 후 끊고 철거하고, 자, 근데 여러분 지상, 자, 머리 관영,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하면은 됐습니까? 지상권 소멸하지 않죠, 기간은. 근데 저당권에서는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소멸한다. 저당권인지 지상, 자, 자, 토지와 지상 건물의 공동선상 후 끊고 건물이 철거되고 고까지. 그럼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제 어디에만 저당권이 있노? 토지. 신축한, 자, 그럼 거기에 다시 신축하면은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일괄 경매라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예. 종전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신축 경매할 수 있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동일히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공동 저당은 후 끊고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끊고 새로 신축한 건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당물에 대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자, 줄칩니다. 여러분, 다른 소유자 실행 당시에 다르면은 무슨 경매 못한다? 일괄 경매 못하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더라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승립하지 않고, 아까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남 건물 뭐? 철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66조 승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된다. 자,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끊고 설정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법정상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정 당시에 뭐 해야 된다? 동일. 됐습니까? 예. 2번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양수인이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 자, 그러면 건물이 있는 토지, 자, 요건 지금 어려운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하면 요건이 366조 요건. 무슨 요건? 300. 근데 건물이 이전됐다. 그러면 관습법 먼저 승립한다. 무슨 법이 먼저 승립? 관습. 자, 요건은 어느 거 요건 갖추고 있고? 366조. 승립은 어느 게 먼저 승립? 관습법. 하고 나서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관습법에서 366조로 교체되는 거다. 그와 동시에 360 법정상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뭐는 소멸하고? 관습법의 법정상권은 소멸하고
몇 초로 교체? 366초로 교체 하는 거, 요거 좀 어려운 거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잘 봐라. 이게 그림 그리면, 갑값, 토지의 저당권. 그럼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 나중에 저당권 실행되면 값은 몇 조? 366조죠. 근데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하기 전에 토지를 을에게 매매했다고. 그럼 이거는 뭐? 관습법, 법정지상권이지. 에? 관습법, 법정지상권이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토지만 경매해가지고 병이 경락받았다고 하면은 요 관습법에서 몇 조로 변한다고? 366. 그게 지금 어느 거냐 하면은 어느 거? 어? 어, 예, 2번. 되겠습니까? 예. 예, 2번. 자, 3번 갑니다. 366조 법정상권은 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데 경우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해도 그대로 적용한다. 자, 어쨌든, 자, 그럼 다시. 동일한 상태에서 뭐 토지에만 저당권 했다. 꼭 저당권자가 경매 갖고 다른 사람이 경락받으면은 법정상권 꼭 저당권자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누가 토지에 다른 일반 채권자가 경매하면 일단 저당권을 소멸하잖아. 그지? 다른 사람이 경락받아도 법정상권 된다.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실행해야 되는 것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305조와 366조는 무슨 규정으로? 가인 규정으로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의 약정은 뭐다? 무효.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자, 여러분, 법정지상권이 딱 성립하면은, 아까 토지에, 뭐, 건물을 그대로 존재시킬 수 있잖아요. 범위도 정해져 있잖아요. 용의 물건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나서, 아까 건물 헐었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오케이. 재축, 개축, 신축해도, 그거 지금, 5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이 신축, 정축, 개축한 경우도 법정지상권 존속하나? 언제? 구건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366조는 366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갑니다. 무슨 법으로 갑니까? 관습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딱 세 파트를 가지고 되는 거지. 몇 파트? 어느 거? 금방 대라. 305조. 305조 366조 관습법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자 305조, 자, 305조 대라. 동일한 상태 전세권, 동일한 상태 저당권 366조. 간단하게. 다시, 동일한 상태 전세권 몇 조?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몇 조? 366조. 그 외에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졌다. 관습법. 그럼 그 외에 동일한 상태 달라지는 거, 매매, 정력, 교환, 신탁, 신탁이지 쭉 걸로 달라지면 몇 조? 관습법. 그렇게 한다고. 그럼 법정상권 딱 나오는 거 잘 나온다고. 꼭 나오거든. 그럼 305조? 305조에서 법정상권자는 누구? 설정자. 항상 건물 소유자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지 마? 전세권자를 위해서. 아,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366조에서는 일괄 경매 꼭 기억해야 되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 관습법. 무슨 법? 관습법, 관습법 가는데. 관습법은 아까 했죠. 전세권, 저당권 빼고 매매, 정력, 교환, 기타 등등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진 거.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됐습니까? 예. 법정상권 유형 몇 개 있다? 세 개. 자, 갑니다. 자, 동일인이 소유, 자, 94페이지. 몇 페이지? 94페이지. 관습법 상의 법정상권. 여러분 보자. 우리 누구야? 요 우리가 대면 강의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동영상 듣는 사람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 어디 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혼자만 계속 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적어준대 이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막 페이지 적어준다고. 어떤 사람 막 그래 항의해놨더라고. 선생님 어디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수시로 이야기하잖아요. 몇 페이지 봐라? 그렇지, 94페이지. 밑에, 뭐, 관습법의 법정. 응, 94. 아까 96페이지하고. 그지? 지금, 거꾸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선생님 왜 책대로 안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이지. 막 자, 공부하는 사람이 막 자기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해야지. 선생님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는 대로 해라. 요 관습법의 법정상권도 잘 낸다. 어쨌든 자, 중 끊고. 중 끊고 다음에 뭐 빼고 간단하게 자 고기 들고 중 빼고 뭐 빼고 전세권 저당권 빼고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리하게 될 경우 끊고 중 끊고 경우 끊고 당사 특약이 없는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가로에서 임의 규정. 아까 305조와 366조는 강행 규정이라고. 요거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법정지상권은 아까 저 토지만 있는 상태에 저당권 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그다음 또 아까 일괄경매 공동 저당 후 건물을 멸실하고 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소멸하고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역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지. 그래서 1번 거기 그럼 1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 그게 핵심 단어. 뭘 얻어? 승낙.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생략됐다. 앞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2번은 앞에 무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무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정려 공매 강제행위 공유물 분할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라야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관습사의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철거 특약 한다는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건물 중 끊고. 자, 여러분들 4번 짱 중요. 자, 건물 중. 자, 건물 중. 자, 토지만을 매매했습니다. 자, 앞에 요것도 동일한 건물 중이다. 4번도 뭐? 동일한 건물, 잘 나온다. 자, 동일한 건물 중 토지만을 건물만을 매매하면서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이 돼야 되노? 법정지상권 돼야 되죠. 양도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법정지상권 돼야 되죠. 자, 양도하면서 하면 법정지상권 돼야 되죠. 자, 근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무슨 또로 별도로 토지 임대차, 토지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쓰지 않고 뭐 토지 임대차로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거로 본다.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 규정. 그렇지. 4번도 짱 중요.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요 지문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 갑. 근데 미등기. 어쨌든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자, 토지만을 병이 샀다. 미등기 소유자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철거 특약 없으면 관습상의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되죠.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 갑. 미등기 동일하잖아요. 자, 건물만을 샀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상권 될 수가 없다.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자, 갑. 요거는 계약의 매수인일 뿐이지, 소유자가 될 수 없지. 갑, 동일. 그 다음에, 자, 토지을,
건물을 토지 등기, 건물 미등기 하면은 자 형식상으로는 토지 누구 을 건물 갑 돼야 되잖아요. 판례 요 예외다 판례.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 굳이 법정상권 인정할 필요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이걸 일명 함께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원래는 뭐까지 해야 되는데 건물. 토지만 등기한 경우는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굳이 법정상권 인정할 필요 없다. 왜? 토지 누구? 건물도 얼꼬로 자기들끼리. 그러나 이 제3자가 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면 이런 경우는 토지는 누구? 을. 건물은 누구? 갑. 해서 또 법정상권 될 수 없다. 없다고. 되겠습니까? 예. 왜 처음부터 토지는 누구? 건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366조도 될 수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함께 매수하면은 몇 번 등기해야 된대? 두 번. 한 번만 등기하면 무조건 100%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잘 나온다. 이거 판례. 그러면 여러분 그죠?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자는 관습상의 법정상을 취득 못한다. 됐습니까? 자 갑니다. 대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끊고 토지도 갑 건물도 갑 을에게 대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 상태를 매매하고 하면 이거 함께 매수지. 토지만 등기되는데 건물은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함께 매수하고 을 명의로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함께 매수하고 그럼 몇 번 등기해야 되는데 두 번. 근데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했다 경우 하면은 결론 무조건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후. 자, 그 다음부터 되고 나면은 그 후. 근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토지는 누구? 을. 건물은 누구? 갑. 해서 또 뭐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 후, 을이 지금 토지만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지? 을이 토지, 을이 소유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로 실행되어도 갑과 을은 법정상권 취득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걸 일명 무슨 개매수? 함께 매수. 자, 2번도 갑니다. 함께 매매하면서 대지만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고까지 딱 끊고. 자, 여러분 앞으로 함께 매수하고 무조건 등기 몇 번? 두 번 해야 되지만 몇 번? 한 번 하면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격려되고. 자, 그러면 첫째 줄에서 6번의 첫째 줄. 첫째 줄에만 뒤에 거 보지 말고 함께 매매하면서 대지만 등기하고 하면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건물 등기는 매도에게 남아있는 경우 매도인은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자, 그 후에 매수한 소유한테 자, 그럼 어쨌든 똑같이 함께 매수하고 한 번만 등기하면은 형식상으로는 토지는 누구? 을. 건물은 갑이지만 결론은 법정상권 인정할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는 토지 누구? 을. 건물도 을. 그럼 이 상태에서 제3자가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은 이런 경우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토지는 누구? 을. 건물은 갑. 해서 또 저당권도 실행돼도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게 2번. 6분의 2번. 후에 매수인이 소유한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인 매도인도 미등기 매수인도 366조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5번 6번은 거의 같은 내용이지. 5번 6번은 같은 내용인데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토지를 매도한 후에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 건물을 뭐한 경우? 신축한 경우. 자, 매도하면서 장차 철거될 것을 매수하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뭐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할 거라고 하고? 철거할 거라고 하고, 어떻게? 건물 예상하면서 신축한 건물은 법정상권 인정될 수 없다. 자, 8번도 잘 냅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들고, 토지가 공유다.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 지었다. 그럼 건물 이전, 토지 이전, 지분 이전, 절대로 법정상권 없다.
시험 딱 나온다 이게 내일 하면은 공유 토지에 공유자 한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이전, 지분 이전 하면 법정지상 승립하지 않고 자 공유 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 짓고 난 뒤에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된다. 무슨 할? 분할. 그래야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자 갑니다. 8번 갑니다.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끊고 건물을 양도하거나 지분 이전. 자 분할이란 말 없죠? 예 미리 갑니다.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소재한 공유 토지를 분할하여. 자, 분할하여 나왔네. 뭐하여 나왔네? 분할하여 나왔네. 이렇게 하면 맨 끝에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간단하게 1번, 2번 짱 중요. 잘 됩니다. 요 보니까 95페이지 완전히 그냥 시험 문제예요. 좋은 내용 완전히 들이붓다. 꼭 알아야 된다. 요거 법정지상권은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고. 그 다음 3번. 여러분 구분 소유죠 공유. 왼쪽 값 오른쪽을 해가 2분의 1씩. 근데 자기의 특정 부분은 독점적으로 쓸 수 있죠. 자기의 특정 부분의 신축, 을의 특정 부분의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그래서 지분 이전하면 각각 법정지상권. 자 구분 소유죠 공유. 갑의 특정 부분에 타인이 신축하면 법정상권 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지문 잘 봐야지. 3번. 각자의 독자적으로 그 핵심 단어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하면은 누구 특정의 토지에 자기의 특정 부분에 지었다고 누구 특정 자기 그럼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빨리 동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하면은 법정상권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그러니까 법정상권은 유형만 딱 알면은 막 구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각자가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고 뭐 저당권 설정하고 하면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근데 각자가 그 토지 위에 자기의 토지 위에 뭘 짓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는 무슨 지상권? 법정상. 완전히 요거 그냥 수업 시간에 한 거 뭐 동일했다가 달라지고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여기 거 그대로 온다. 여기 거 시험 문제 빡세라고. 어느 게 빡세? 시험 치려면은 여기 거 알아야 돼. 여기 거. 그다음 9번. 요 완전히 결정판. 꼭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갑 소유인 대지에 대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격려되고, 을이 그 대지 위에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 후, 병이 을로부터 위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나중에 대지에 관한 을 병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자, 요거. 무슨 무효임이?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자, 그럼, 요, 잘 봐라. 이거. 이 전부 다 사법시험에 나온 지문이고 다른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인데 전부 다 뭐냐면 판례 갑건데 누가 을이 사가지고 을이 건물 지었다 자 그럼 을을 기준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다 다르다 같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거기에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저당권 설정하거나 하면 무슨 지상권이 된다 법정지상권 되죠 나중에 병이 샀다고 어쨌든 법정상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매매 과정이 무효가 됐다. 뭐가 됐다? 뭐만 팔았노? 토지만 팔. 그럼 무효가 되면 토지는 처음부터 누꺼? 갑. 건물은 누가 지었노? 같다 다르다? 법정상권 안 된다는 거지. 간단하다고. 막 읽어갖고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요거는 딱 나온다.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이렇게 나오면 무슨 지상권 아니다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번, 11번 이런 건 그냥 예우로 넣는다. 무슨 처분 동그라미? 환지 처분 동그라미 법정지상권 없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역시 법정지상권 없다. 환환 나오면 무조건 무슨 지상권 없다? 법정지상권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1번 아까 뭐 토지만 환지 처분한 경우 건물 법정상 취득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공유 종전의 토지 공유자 합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통해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1인이 갑의 환지 예정지인 그 소유 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지분 소유권 이전 등 격려하였는데 그 당시 지상권에 있는 갑이 건축 중인 건물이 외형상 모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좀 어렵다. 이거 안 가면 안 해도 다. 갑이 건축 중인 건물이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 공사정 일부만 남겨둔 상태였다면, 자, 건물이 있는 거로 본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그냥 환지 예정지 하면 법정상권 안 되는데 환지 예정지에 뭐가 건축 중이고, 무슨 중이고? 건축 중이고 외형이 모두 완성되어 일부가 마무리 공사 남겨둔 상태에서는 건물이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있는 거로 본다 하면은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지 예정지, 뒤에 거 환지 예정지 잘 안 나온다. 그냥 환지 예정지만 나오고 뭐가 없다, 건물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권 될 수 없고 환지 예정지에다 건물 짓고 있으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적법하게 명의 신탁된 토지에 수탁자가 신축한 경우. 자, 적법하게 명의 신탁된 토지가 하면 누가 토지 소유자고? 수탁자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면 누가 소유자? 수탁자지. 수탁자가 신축 후. 됐습니까? 자, 신축 후. 자, 요 신탁 나오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제3자가 들어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제3자가 안 들어있으면 누가 소유자냐면 신탁자 소유자. 자기들끼리. 제3자가 들어있으면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 적법하게 명의신탁 토지에 수탁자가 건물을 만 후 신축 후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어디 끊노? 후. 그렇지. 고가에 끊고 누가 건물 지었노? 수탁자가.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중요하지. 명의신탁이 뭐 되어? 해지되어 토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뭐 된 경우? 활용된 경우는 그까지 딱 해도, 자, 제3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누가 소유자? 신탁자. 건물은 누가 짓노? 그렇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정상권 될 수 없다. 자기들끼리에서는. 수탁자는 토지에 대한 관습상을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 조심해야 된다. 11번 같으면은 그냥 형식상으로 하면은 지금 신탁된 토지에 수탁자가 건물 짓고 그럼 동일하잖아요. 환원돼 가지고 다시 신탁자에 돌아가면 달라지니까 법정상권처럼 보이지마. 누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3자 처음부터 누가 소유자? 신탁자. 왜? 수탁자 이름으로 돼 있어도 누가 소유자? 신탁자. 왜? 누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3자. 그래서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본다고. 11번 조심. 11번 10번 뭐 좀 어렵다. 근데 뭐 11번은 요 가끔씩 시험 문제 지문에 잘 뜨고 10번에 1번 무조건 환지 처분 나오면 법정상권 안 되고 환지 예정지도 그냥 환지 예정지 그 자체만 나오면 법정상권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를 짓고 있다면, 건물을 짓고 있다면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조심. 그 다음 건물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으로 타인에게 뭐한 경우? 신탁한 경우. 됐습니까?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뭐 했다? 신탁. 그러면 이제 이 등기부상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죠. 맞습니까? 끊어야지. 그럼 신탁자는 제3자에게 자기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이 소유임을 전제로 법정, 전제로 한 법정상권을 신탁자는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만약에 법정상권 될 수 있다, 만약 법정상권이 된다면 누구? 수탁자지. 친탁자는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누구와의 관계? 제3자 들어있으면은 아까 저 법률상으로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그거 꼭 조심해야 된다, 문제 전체적으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고기 들고. 여러분, 신탁 딱 들어있으면, 제3자가 들어있으면 누가 소유자? 수탁자. 제3자가 안 들어있고 자기들끼리 할 때는 수탁자 이름으로 돼 있어도 누가 소유자? 그렇지.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그런 게 확실하게,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흔들린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7페이지. 법정상권의 효과. 몇 페이지? 97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뭐 했습니까? 저? 법정상권? 법정상권 뭐 했노? 305조? 366조? 관습법? 그렇게 했지, 그지? 다시 뭐? 머릿속에 빨리 305, 306, 관습법. 다시. 305, 306, 366조 관습법.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또 하나 더 법정상권의 효과. 요거 네 개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나왔다. 어디에서? 네 개. 그래야 요 지상권 넘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안 그러면 조금만 확 돌면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 이야기 하잖아요. 어려운 거 그냥 버리고, 쉬운 거. 근데 내가 어려운 거 쉬운 거 판단이 안 되고 설사 만약에 무슨 게 나왔다, 어려운 거 나왔잖아요. 그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한 것도 쉬운 것도 어려운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멘탈이 막 흔들린다고. 그래서 막 쉬운 것만 여러분 열심히 해도 60점 개뿔. 쉬운 거는 알고 있는데 쉬운 거 못 맞춘다니까. 누구 때문에? 어려운 게 옆에 있으니까 막 전부 다 어렵게 보인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 몇 개는 해놔야 된다고, 몇 개. 그래야 쉬운 게 딱 눈에 보이지. 쉬운 것만 한다고 해.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거 아예 하지 마. 아닙니다. 쉬운 것만 하면은 어려운 거하고 섞여 있으면 뭐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쉬운 게 안 보인다고. 자, 법정상권의 효과. 무슨 지상권 효과? 법정상권 효과. 자, 여러분 법정상권 효과 요거 한번 보는데. 자, 그럼 여러분 그죠? 여기서 요 갑. 잘 봐라. 갑. 동일. 을. 법정상권이지. 예? 등기 없이. 근데 을이 만약에 이제 법정상권에서 등기는 무슨 요건인데? 처분 요건인데,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을은 지금 몇 개 권리 가지고 있노?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 두 개 가지고. 근데 그럼 원래 몇 개 이전해야 되면 두 개 이전해야 되는데 처분했다 하면은 소유권만 이전했다고. 병에게 처분한 경우 됐습니까? 예, 처분한 경우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 법정지상권에서 지상권 등기는 무슨 요건인데? 처분 요건인데, 법정지상권에서 등기는 무슨 요건? 처분 요건인데, 무슨 요건? 처분 요건인데,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다고. 그럼 1, 자, 요 칠판 본다. 1, 효력. 그대로 유효. 하고, 그 다음에 2, 요거 양도인, 요거 양수인. 그럼 양도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에서 이전해줘야 할 뭐? 의무가 있고 안 나선다고 챙겨. 그럼 양수인은 직접 안 되고 항상 양도인을 뭐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 풀어? 양도인 앞으로 해서 다시 이전 등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소유자는 요 양수인이 약점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 받았다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왜? 법정상권이 되면 누가 법정상권 되든지 무조건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럼 네 번째,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누구? 누구? 양도인을. 자,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이전등기, 이전등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 됐습니까?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자와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금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일반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이 유상, 무상. 무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근데 법정지상권은 유상이다, 유상. 무조건 양수인은,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뭐, 치료, 직업 업무 있다. 치료에 대한 부당이 좀 반환 업무 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자, 한번 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효과,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서법에 당연히 취득되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양수인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 근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주권권, 양도하는 경우 권고, 소유자가 의사표시를 반대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이전하면 지상권도 앞으로 양도하겠다 하는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보아 양수인에게 지상권 이전에 대한 무슨 청권이 발생한다? 등기청권. 그래서 원래는 지상권 등기에서 처분해야 되는데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효고. 당사자끼리 지상권 이전 양도에 대한 뭐가 있은 것으로 본다? 합의하고 양수인은 무슨 청권이 발생한다? 등기청권.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서야지? 양도인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양도인 이미 다 챙길 거 챙겨갖고 나선다 안 나선다? 안 나서면 누가 나서야지? 양수인은 직접 안 되고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자, 양도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 끊고 자주 끊어라. 끊고 나니까 주어 나왔네. 누구?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등기를 양도인에게 해줄 것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에게 등기가 격려되면 양수인은 다시 이어서 양도인에게서 이전 등기를 청구 이전 등기함으로써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됐습니까? 의무가 요 양수인의 뭐를 잡아가지고 약점. 그래서 3번 갑니다. 지상권 부담을 용인하고 그 등기,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주어 뭐 토지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가 훨씬 큰 의무가 있죠. 근데 지금 생략되었습니다. 앞에 양수인에게 뭐를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양수인에게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친위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건물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로 그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자, 요거는 아까 아까 요거 한 개 더. 아까 건물 소유자는 그 한 개 적어놔야 된다. 무슨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양수인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치료 직업 업무 있다. 그거 한 개 하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3번은 뭐냐면은 요 안에 있거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보여도 꼭 알아야 되고 시험에서 적어도 내가 60점 통과하려면 여기 건 다 알아야 된다. 여기는 100점 내용이 아니고 60점. 자, 근데 요 5번도 한 개 적어 놓고 그 4번은 뭐냐면은 여러분 갑을 법정지상권이지. 예?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보통에서는 요 소유권 이전하고 지상권 이전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하면은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이고 지상권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자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소유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고 경매로 경락받았을 때는 당연히 건물 소유권 경락인이 이전받죠. 법정지상권도 유일하게 등기 없이 경락인에게 이전한다. 그 말이다. 4번 짱 중요. 됐습니까? 예. 건물 소유로 인해 법정을 취득한 자로부터 끊고. 자, 간단하게 무슨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으면은 소유권은 당연히 이전받고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굉장히 중요. 짱짱짱. 그 다음에 2번 법정지상권의 지료. 아까 법정지상권은 유상무상 유상. 왜?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 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 쓰니까. 그래서 아까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 의무가. 그럼 지료는 당사 협의 안 되면 어디에서 정해주세요? 법원. 그렇지. 그럼 뭐 법정지상권은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지료는 당사 협의에 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당사 측은 법원이 정한다. 법원이 정하는 지료를 승립한 때, 자 지상권이 뭐한 때 소급하여 하는 거고 꼭 기억한다. 이건 판결 소재기시가 아니고 이건 지상권이 뭐한 때 승립한 때로 소급. 딱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면서 지료가 정해진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지료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까지 뭐 3년, 4년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근데 부당이득, 정하지 않은 법정지상 부당이득, 의무는 부당전이지만 지료 결정 후 몇 년? 2년 치료를 체납해야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뭐 구분지상권 하면서 지역권.